저기서 태어나고. 예. 가슴에 늘 묻고 살았지만 아정씨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다. 밀려오는 슬픔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로 내려가지 않아? 아니, 내가 아직 길을 안 내려야지. 가. 산소에 온 아정씨. 먼저 어머니가 계신 이곳 정령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께 술 한 잔을 올린다. 술 좋아하니까 많이 드시오. 아내의 무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나란히 절을 올리는 두 사람이다. 할 말이 없네. 난 안 살았으니. 아정이가 오랜만에 왔네. 매번 왔지만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내가 밉지만은 어쩌나. 애들이나 잘 되겠지. 나도 사는 게 그렇게 편치는 않네.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당신이 최고였던 걸 생각하네. 아정이도 장사를 하는데 어쩌나. 나는 이제 나도 다 됐네. 이게 아정이 돈이나 잘 벌게 해주고 못하고 그거네. 어쩌나. 나도 죽고 싶지만은 산날까지 살아야지. 어쩌면 아버진 오늘 아내의 무덤가에 기대어 그동안 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신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아정이가 무수한 고생을 대전서 나는 못 봤는데 고생을 했던가 봐.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 내가 보기에 아직 건강도 좀 생각해주고. 또 제발 아정이가 안정된 궤도에 올라서서 편한 생활하게 해주게. 아정씨도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를 풀어본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뭐 어릴 때는 그냥 없이 살거나 그러진 않아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엄마 계실 때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들 힘들었죠.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참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근데 지금은 안쓰러워요. 연세가 드시니까. 어떤 때는 너무 그래서 너무 자신만 알아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당신만 생각할 때 진짜 서운하고 그래요. 근데 또 그게 아버지의 매력이니까. 아유,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 아유,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신 것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접고. 다음날 아버지의 꽃밭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아정씨. 점점 대담하게 꽃을 딴다. 봄이 늦게 찾아오는 곰배령엔 지금이 딱 봄꽃과 봄나물들이 지쳐질 때.
그래서 아정씨는 요즘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데. 어저께.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신다면 어떻게 될까? 아정씨는 걱정도 안 되나 보다. 남의 있는 거 그냥 저렇게 보는 것도 물론 좋고 즐거움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식탁에 놓는 것도 손님들도 보는 즐거움이잖아 이게. 예. 여기 시내에서는 봄이 이제 다 끝나 끝부분이지만은 여기는 봄 이제 봄의 시작이라고 알릴 수가 있잖아 여기는. 음식으로 봄을 알리리라. 아정 씨는 그런 깊은 뜻을 담아 봄 향기 가득한 음식들을 만든다. 네, 진달래네. 봄이네. 하, 봄이라고 진달래도 얹어주고. 아정 씨에게 음식은 이제 그녀의 인생이 됐다. 그때는 죽기 살기로 한 거였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예, 요리를 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상을 내놓으면은 손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내 음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맛을 부릴 수 있다면은 제 음식을 드시고 행복 모두들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음식을 할 때는 참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 마음이 전해져서일까? 사람들은 아정 씨 음식을 참 좋아한다. 손님들이 가고 나면 아버지께서는 뒷정리를 해주신다. 설거지 주방에서 이걸 걷어갈 때 이건 쓰레기잖아. 이 같이 들어가면 일이 일손이 늦지. 이걸 치워주면 쉽지. 이 주방에서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다. 야, 너 배꼽 다 뜯는구나. 배꼽 안 뜯었어. 나 저쪽 가서 주워가지고. 이거 배꼽인데. 하는 짓마다 금나 아 금나가서 저쪽 가서 뜯어가지고 아버지가 안 건드렸어. 아버지가 아닌 딸의 소행임이 자명하나 질끈 눈 감아주는 아버지다. 신나 치고 절대로 하겠지. 내가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바람 불면 딱 떨어지는 거. 아 그래 네. 다른 집에도 있지. 절대로 안 뜯어서 나는 그런 거 같아. 꽃은 안 닿나? 꽃 뜨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꽃은 안 좋지. 그냥 보는 게 좋지. 지는 것도 있지. 저거 질 때면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지지 않고 계속 피웠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면 기분이 안 좋지. 젊은 나 없으면 다 뜯는 거 뭐. 한번 가면 언젠가는 들통날 줄 알았어. 여태까지 바빠가지고 아버지가 못 봤어. 이거 오늘 지금 처음 보고 이거 수수수다가 우리랑 저거 뜯는 거 질색해요. 난리가 나. 이른 점심이 지나고 한 통의 전화를 받는 아정 씨. 술 갖다 놨어요? 제가 양양 나가면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지금 양양 돌고 있대요. 아버지는 가까운 곳에 가시더라도 꼭 옷을 갈아입으신다. 아유 지금 내가 이제 접었어야지. 참 깨끗이 하고 댕겼지. 참 지금은 그런 걸 이제 그래 맞자 내 생각 내가 이제 그래 맞자다 촌놈이다. 말은 그리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오탐이 많으신 아버지. 당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듯하다. 얼굴 늙었지 뭐. 이제 늙었지 뭐. 작년만 해도 말끔했는데 한 해가 달라. 이제 늙었지. 이젠 좋은 시절은 다 갔네. 야, 니야 담가놓고 그냥 가자. 알겠습니다. 한편 딸 아정씨 머리 질끈 묶고 입던 바지 그대로 출동이다. 주문해뒀던 막걸리가 양양의 당도에 있다니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읍내 나오실 때 두 분이 항상 같이 나오시나 봐요. 네, 당연하죠. 뭐 어떻게 나가요? 같이 나오죠. 짐도 실고. 내가 들어주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방법이 없지.